안녕하세요. 초보 패션 유튜버 혜진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더더욱 아우터를 잘 챙겨 입어야 할 11월. 계절상 가을이지만 체감상은 겨울인 11월에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한 달 직장인 룩, 이번에도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큰 일교차로부터 뜨거운 히터 바람으로부터 우리 구독자님들을 지켜줄 11월 직장인 출근 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When the sun is rising, I'll start a brand new day. When the moon is shining. 11월 첫날은 비가 오네요. 요 며칠 날씨가 흐리더니 많진 않지만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려서 도톰한 트렌치코트를 걸쳤어요. 이번 가을은 유난히 짧아서 트렌치코트를 몇 번 못 입었는데 비가 내리는 날씨에는 이너를 따뜻하게 차려입고 물방울을 살짝 튕겨내줄 수 있는 소재의 아우터를 걸쳐주면 찝찝하지 않게 출퇴근할 수 있어요. 신발이나 가방도 레더 소재를 선택해서 젖지 않도록 매치해보았습니다. 낮엔 덥고 밤엔 춥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을 땐 전 보통 반팔 티에 자켓 조합을 자주 입어요. 자켓의 소재는 취향대로 결정하셔도 되지만 10도 정도의 날씨에는 울 소재가 아니라 폴리 소재의 겉옷을 선택해 주셔도 충분해요. 실내에서는 아우터를 벗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쪽에는 가볍게 가디건을 한 겹 덧입어 주시면 실내에서도 팔이 춥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 예비용 가디건을 아예 두고 다니는 편이에요. 요즘은 후드 집업보다 이렇게 반집업 형태의 상의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날씨도 꽤나 쌀쌀해서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코트를 꺼내 입었는데 목 부분이 심심한 것 같아 반집업 맨투맨의 카라를 밖으로 빼서 입어줬어요. 코트로 몸 전체를 가리기 때문에 코트 입는 날은 특히나 바지가 덜 신경 쓰여서 좋아요. 핏이 애매하거나 컬러감이 도드라지는 바지는 몸을 다 덮어주는 넉넉한 코트를 입었을 때 한 번씩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같은 듯 다른 코트. 역 시즌 세일할 때 사두었던 코트인데 사이즈가 좀 더 몸에 핏되는 느낌이 있어서 슬랙스에 니트 상의와 함께 입어봤어요. 저는 팔뚝이 두꺼워서 니트를 여러 겹 겹쳐 입으면 아우터 안쪽에서 팔 움직이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보온을 포기하더라도 팔 부분이 거슬리지 않는 반팔이나 슬리브리스 니트를 이너로 자주 챙겨 입는 편이에요. 무채색 직장인 룩의 정석 같은 스타일링 준비해봤어요. 한낮 기온 15도 정도 되는 날이라 셔츠에 자켓 간단히 걸쳐줬는데 출퇴근할 땐 쌀쌀해서 셔츠 안에 목폴라 입을 걸 하고 살짝 후회했네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11월엔 셔츠 안에 목폴라나 따뜻한 네일 레이어드 하셔서 몸 보온에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아니면 자켓을 울 자켓이나 트웨드 자켓으로 바꿔주셔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확실히 더 추워지는 게 느껴져요. 이번 주엔 안 되겠다 싶어서 주말에 미리 코트랑 패딩, 도톰한 아우터들을 다 꺼내놨어요. 가을 겨울에는 부츠도 자주 신게 되는데 발목 부분이 딱 붙는 부츠가 어떤 바지에 매치해도 다 잘 어울리는 느낌이라 저는 부츠 고를 땐 주로 발목이 붙는 실루엣을 자주 구입하는 편이에요. 반팔 티에 가디건 걸치고 편안한 바지 입었고요. 청바지는 널널한 핏을 선택해 안쪽에 레깅스도 하나 덧입어놨어요. 가디건이 패턴이거나 컬러가 화려하다 싶으면 이렇게 블랙 코트로 눌러주면 코디 끝! 이제 슬슬 얇은 패딩 꺼내 입을 때가 됐네요. 요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션 유튜버인 혜인 언니가 이번에 스파오론 컬러버 하셨다고 해서 20% 할인받아 구입했던 건데 세상에 벌써 꺼내 입게 될지 몰랐어요. 아침 저녁에 진짜 추워서 특히나 일이 늦게 끝날 것 같은 오늘 같은 날은 옷을 단단히 입어야겠더라고요. 대신 이너는 반팔 티에 니트 베스트 간단히 입어 실내에선 가볍게 입고 다닐 수 있게 매치해보았습니다. 베이지, 아이보리, 연그레이 이렇게 세 가지 컬러만으로 매칭했는데 색감이 참 잘 어울리죠? 다시 올블랙 컴백! 무채색 코디의 묘미는 바로 올블랙 코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화이트도 좋아하는 조합이지만 회사에 갈 땐 올블랙 코디를 훨씬 즐겨 입게 되네요. 니트 폴라와 박시한 코트, 그리고 테이퍼드 핏의 팬츠를 매치했는데 신발에는 살짝 텐션감을 줄 수 있는 롱부츠를 매치해봤어요. 종아리가 시려울 땐 바지에 롱부츠 조합.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너무 블랙 앤 화이트만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간간이 가을 느낌이 확 묻어나는 컬러들을 조금씩 더해볼게요. 아가일 패턴의 니트들은 가을 겨울에 열심히 입어줘야 뽕뺄 수 있으니까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자주 입으려고요. 출근 룩에서도 자주 만나요. 슬슬 손이 시려운 느낌이라 오늘은 장갑을 처음으로 게시해봤어요.
특히 오늘처럼 반팔 니트를 걸친 날은 팔이 특히 추운데 그럴 땐 니트나 가죽 장갑 같은 아이템으로 손 보호 내도 신경 써주시면 좋아요. 어깨에 메고 다니는 가방을 멜 땐 크게 상관없지만 토트로 들고 다니는 가방이나 혹은 주머니가 없는 아우터를 입으셨을 땐 장갑 필수! 세니타이저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요즘에는 핸드크림도 꼭 가지고 다니면서 손 보습에도 신경 써주시는 걸 추천할게요. 아침에 코트 걸쳤다가 생각보다 따뜻해서 다시 들어가 울 자켓으로 바꿔 입고 나왔어요. 자켓을 입으니 목 부분이 좀 허전한 느낌이라 가방에 메어두었던 스카프를 목에 둘러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마무리해주었습니다. 블랙과 화이트를 기본 베이스로 브라운을 살짝씩 섞어서 스타일링 해보았는데요. 블랙, 화이트, 브라운 요 세 가지 조합만 기억해 두셔도 가을 겨울 코디 문제없이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안 나오면 섭섭한 올블랙 룩. 이번엔 기장감이 있는 자켓을 한번 구입해 봤는데 요게 생각보다 두께감이 있어서 춥지 않은 김에 한번 입고 나왔어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내년 봄에나 다시 꺼내 입으려나 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마구 오락가락 해주는 날씨 덕분에 새로 산 자켓도 박스행을 면했네요. 부츠와 슬랙스 그리고 레더백으로 블랙 컬러를 맞춰주고 액세서리는 모두 골드 컬러로 골라 올블랙 룩에 살짝 포인트 넣어봤어요. 부슬부슬 비가 내리네요. 온도는 낮지 않은데 비가 와서 그런가 살짝 으슬으슬한 느낌이라 반팔 티에 가디건을 입고 두껍지 않은 자켓을 걸쳐줬어요. 안에 입은 가디건 핏이 진짜 예뻐요. 집업 형태로 입고 벗기도 쉽고 목 끝까지 지퍼를 올릴 수 있는 타입이라 제 최애 가디건으로 등극했습니다. 가을 겨울 티셔츠 위에 겹쳐 입을 가디건이 필요하셨다면 이렇게 집업 형태로 목이 높게 올라오는 니트 가디건 단연 추천드릴게요. 비도 살짝 내리고 안개가 많이 낀 날이라 기분 전환할 겸 웨스턴 룩 느낌으로 입어봤어요. 가죽 자켓은 작년에 사두었던 건데 한 번도 못 입고 있다가 오늘 반팔 티 바지 입고 딱 거울 봤는데 바지 때문인가? 약간 웨스턴 무드로 입으면 예쁘겠다 싶다가 문득 이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옷장 끝에 넣어두었던 옷인데 겨우 꺼내서 오늘 입고 나왔어요. 비 오는 날씨에는 가볍게 비를 튕겨주는 레더 자켓들도 꽤나 실용적인 조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츠도 비에 젖지 않는 소재로 선택해주면 비 오는 날 코디 끝! 3일 내내 비라니 진짜 너무하네. 온도 자체는 낮지 않아서 가볍게 입되 쌀쌀한 느낌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레이어드를 여러 겹 해입었어요. 니트 안에는 반팔티와 네일을 덧입어서 자켓을 벗어도 춥지 않도록 했고 위에는 가볍게 울 자켓을 걸쳐주었습니다. 바지 안에는 레깅스 입지 말고 꼭 챙겨입어주세요. 저는 가끔 스타킹도 입긴 하는데 요즘은 기모 레깅스 입는 게 딱 따뜻해서 좋더라고요. 바지를 살짝 롤업해서 신발이 살짝 노출될 수 있을 정도로만 연출해 주었습니다. 비가 그치더니 주말 동안 갑자기 추워졌어요.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될 전망이래요. 그래서 장갑도 꺼내고 기모 레깅스도 꺼내고 코트도 두꺼운 코트들 싹 꺼내놨어요. 오늘은 바지와 장갑에만 살짝 밝은 컬러로 매치한 블랙 룩인데요. 밝은 컬러 부분의 소재가 니트와 울이라서 밝은 컬러지만 추워 보이지 않아요. 특히나 멜란지 컬러나 오트밀 같은 컬러는 실의 컬러가 여러 가지 섞여 있어서 멀리서 봤을 때 심심해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단조로운 블랙 컬러의 옷을 입을 때 자주 섞어 있는 컬러예요. 브라운 컬러의 이너에 베이지 컬러의 패딩을 살짝 걸쳐봤어요. 팝콘 살색 같은 컬러의 패딩이라 완전 블랙 컬러들과 매치하기보다는 네이비나 브라운, 차콜 같은 느낌이랑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크롭 기장이라 슬랙스랑 매치해서 입었을 때 엉덩이 라인이 둔탁해 보이지 않아서 자주 입게 되는 조합이네요. 데님하고 어울리는 패딩은 많아도 슬랙스랑 어울리는 패딩은 많지 않은데 이건 어떤 아이와도 잘 맞춰 입을 수 있는 패딩이라 더 마음에 들어요. 회사에 모자 쓰고 가기 애매하시다면 이렇게 후드가 달린 아우터들 특히 추천합니다. 어제 입었던 패딩에 이너만 바꿔서 매치해 보았어요. 겨울이 되면 원래 아우터는 그대로 두고 이너만 바꿔 입는 거 국룰이잖아요. 슬슬 그때가 된 것 같네요. 어제보다는 온도가 올랐긴 하지만 오늘도 3도라서 패딩 입고 출근했습니다. 대신 이너는 가볍게 입어서 회사에서 패딩을 벗고 있을 때 너무 덥지 않도록 신경 썼어요. 회사 슬리퍼도 이제 퍼 슬리퍼로 바꿔야 할 것 같아서 컬러 맞춰 신어봤는데 귀엽죠? 역시나 같은 패딩, 이너만 바꿔서 오늘은 올 화이트 룩에 가까운 느낌으로 스타일링 해보았는데요. 제가 자주 입는 조합인 흰 니트 반팔에 밝은 슬랙스 입고 그 위에 바로 패딩 입어줬어요. 반팔 니트가 춥게 느껴지신다면 안쪽에 짧은 패조나 가디건 겹쳐 입어주셔도 좋아요. 올 베이지로 튀는 컬러 없이 상하의를 비슷한 톤으로 맞춰주면 키도 살짝 더 커 보일 수 있어요. 오늘은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진 않아서 반팔 티에 니트 조끼 그리고 패딩 조합으로 입어봤어요.
청바지는 특히 겨울에는 차갑게 느껴지는 소재이기 때문에 기모가 있는 청바지를 입거나 혹은 안쪽에 레깅스 한 겹 덧입어 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솔직히 같은 옷이라도 안쪽에 내일을 얼마나 잘 갖춰 입느냐가 보온에 정말 큰 차이를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내의는 필요 없어! 주의였는데 올해는 정말 정말 춥네요. 내의 없이 못 살아. 너무 마음에 들었던 가디건에 코트 걸쳤어요. 카라 부분이 코트 목 윗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목이 올라와 있는 패딩이 아니라 코트나 블루종, MA1 점퍼 같은 아우터를 입으셨다면 이너로 목폴라를 선택하시거나 저처럼 목이 길게 올라오는 니트 제품들 활용하는 거 강력 추천드릴게요. 특히 올해 쇼핑몰이나 브랜드에서 이런 스타일 정말 많이 팔더라고요. 이거 한번 입어보고 마음에 들어서 벌써 저도 다른 컬러로 두 개 더 구입했어요. 택배 오면 얼른 뜯어서 입어볼 거예요. 11월 마지막 날이에요. 11월 마지막이라고 다를 게 있나요?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은 건 여전해요. 오늘은 특히 영도로 기운이 뚝 떨어져서 출근길이 유턴해서 집 가고 싶더라고요. 춥고 더운 날 출근하는 게 제일 싫더라. 오늘은 이너로 입은 브라운 컬러의 니트에 맞춰서 장갑과 신발도 다크한 브라운으로 맞춰봤어요. 브라운도 톤이 정말 정말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슷한 톤을 가진 아이템들끼리 맞춰주면 훨씬 안정감 있는 코디 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중순부터 추워진 날씨 때문에 두꺼운 아우터를 입게 되는 시기가 빠르게 돌아왔는데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는 멋 잊지 마시고 꼭 따뜻하게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또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마지막 12월 출근룩에서 만나요. 안녕!